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에세이, 유튜브 크리에이터 최성주입니다. 사람이 사는 것은 사는 거죠. 그런데 살다 보면 막막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뭔가 힘들죠, 사는 게. 우리가 리셋이란 게 있죠. 어떤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 다시 0부터 시작하는 거 리셋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사람에게도 리셋이라는 게 있을까요? 정말 과거의 모든 걸 지워버리고 다시 시작하고 싶죠. 우리 인간에게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이 살 수 있게 할 때 인간의 어떤 인간의 기능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인간으로 살다 보니까 사는 것이 영혼과 육신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사는 방법으로 쭉 살다 보니까 영혼으로 사는 방법을 좀 막히고 혹은 뭐죠? 우리 그렇게 되잖아요. 산에 평소에 길이 있는데 그 길을 가지 않으면 길에 나무로 무성해져서 그 길이 산처럼 변해버리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영혼의 길이 있을 것이고 육신의 길이 있는데 모두 항상 육신의 길을 걸어버리다 보니까 영혼의 길이 막힐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막힌 길 속에서도 가끔 우연하게 꿈인지 생신지 모르게 영혼의 길은 열리고 가끔은 정말 그 힘들어할 때 그래도 그 영혼의 길을 가지 않았지만 그 영혼의 길이 가끔 열리죠.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우리가 사니까 산다고 할 수 있지만 참 어려운 게 우리가 사는 길인 것이죠. 사는 게 쉽다면 누구나 살 수 있죠. 사는 게 매우 어렵거든요. 저는 그런 좀 성격이 좀 겁이 많은 성격인데 우리는 무심코 살지만 하루하루의 사람 살이는 항상 변하거든요. 내면의 변화도 있고 외면의 변화도 있고 자기가 행동해 놓은 것이 품질이 안 좋아서 변화가 있을 수 있고 또 내가 한다고 했지만 나의 서비스, 내가 한 것에 대한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불만적으로서 또 힘들어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들겠죠. 그 모든 힘든 것들이 살다 보면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면서 그 모든 걸 지워버리고 싶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이렇게 또 막바지 나이가 들어서 혹은 어떤 늙어가면서 또 뭐 치매도 오고 여러 가지가 오죠. 참 슬프죠. 근데 왜 이게 늙어가는 병리 현상, 치매 같은 것으로 올까요? 잊어버리는 거잖아요. 과거에 힘들고 모멸당했고 무시당했고 그 아픔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것들이 잊어버리니까 병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병이라는 게 뭐죠? 악화되는 거잖아요. 근데 악화되는 것 중에서 과거를 잊어버린 병이 왜 있을까요? 과거를 기억하고 있는 게 힘들거든요. 리셋이죠. 왜 정상으로 살면서도 과거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사실은 의지적으로는 이미 용서했지만 내면의 그 기억 속에 있는 그것이 늘 괴롭히죠. 저는 그
초등학교 다닐 때 어떤 과거에서 캔디 하나 들려 먹는 게그 초등학교 시절부터 지금까지 저를 괴롭히고 있거든요.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없지만 내가 그렇게 그런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에게 좋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렇다 해도 그 일이 기억에 아직도 남아있는 걸 보면 사는 게참 어렵지. 그리고 기억은 어떤 의미로 일상을 살아갈 때 지식화해서 기억을 더듬어서 어떤 문제를 풀어가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일상 사는 것이 어찌 그렇습니까? 사는데, 내가 산다고 하는데, 이 세상을 사는 곳에서는 항상 어느 누군가가 나보다 힘이 부딪히거나, 혹은 나보다 월등히 힘이 좋거나, 그러면서 사랑이 없고 정이 없는 사람은 그러겠죠. 힘이 월등히 부딪히면 힘이 월등한 것으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보다 힘이 더 부딪히면 사악함과 사기와 나를 파괴하려는 그런 힘으로 나를 괴롭힐 것입니다. 인생은 그런 거 아닐까요? 혹시 나도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납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내가 왜 감히 그 친구에 대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왜 모든 사람의 친구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그 친구 이름은 대진 않겠지만 그냥 그 친구가 싫었다는 거죠. 뭐죠, 반투표에도 그렇게 나오고. 왜 그런 반투표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그 투표할 때 아무 생각 없이 그 사람이 그렇다고 해야 되는 나를 보면서 나는 지금 이 순간에 그 기억이 나서 그것 또한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살아갈 때 내가 잘못하고 내가 잘못 판단한가에 대해서 모든 기억을 잃어버리고 잃고 싶고 내가 좋게 하고 좋은 것을 기억하고 싶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완벽하기 좋고 또한 뭐죠? 그런 것은 다 기억에 사라지죠. 그건 저는 이제 저의 책에서 완전 연소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불완전소 찌꺼기로 남아서 기름때처럼 남아 있어서 그것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지. 완전 연소된 것은 어제 그제 그렇게 너무 기분 좋게 좋았던 것들은 나에게 아무런 상처 남겼던 모든 것은 다 있는 거죠. 원래 있는 것이 정상인 것 같습니다. 기억하는 것, 기억이 없는 것이 정상인 것 같습니다. 기억이 없고 또 새롭게 보고 또 달라지고 그러면서 내면 우리 제목 속에서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한 거죠. 아무것도 없는 거, 찌꺼기도차 없는 거죠. 맑은 하늘처럼 내면이 그렇게 되는 거죠. 영어로는 silence clean clean이라고 합니다.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하고. 그러면 우리는 리셋이라는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한 방법은 혹시나 그런 느낄 수 없을까요? 서두에 말씀했듯이 인간을 창조주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인간이 잘살수 있는 어떤 기능이 숨겨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일상에 여러 길을 갔죠. 농부로 살고, 공무원으로 살고, 뭐 이렇게 힘든 막노동도 하고 이렇게 살죠. 과연 그런 과정 속에서 늘 힘들고 정말 고될까요? 그렇다면 그 일을 단못안 하는 거죠. 그러나 그일 속에서도 삶에 에너지가 생기니까 그 일을 하는 것이죠. 그 일을 하게 될때 재미는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한 가운데 가끔 올라오는 기분 좋은 희망에 찬 그러한 기운이죠. 에너지죠. 그것이 있으니까 힘들고 육신이 힘들고 정신이 힘들어도 삶에서 재미가 있으니까 사는 거죠. 바로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하면 그곳에 창조적 지식이 있고 그곳에 우러온 영혼의 에너지가 있는 거죠.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한 가운데 갑자기 툭툭 올라오는 여름철이든 그때 모래에서 이렇게 그 장마 끝에 물이 푹푹 솟아오르죠.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흙탕물이 싹 없어지죠. 그런 방식으로
내면의 그 시끄럽고 더럽고 정말 나를 괴롭히는 그런 찌꺼기들이 남았는데 그 찌꺼기들이 내면이 조용하게 그냥 청정하면서 서서 마치 그 내면 그 우리가 자연에서 용수처럼 깨끗한 물이 흘러가듯이 그렇게 우리 내면을 청소하고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그 창조주는 우리가 그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내몸 상태, 내 전체, 내 삶이 엉망진창일 때 리셋할 수 있는 방법을 분명 어딘가 알려줬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것이 정답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저 나름대로 찾아낸 그것을 공유하랍니다. 내 내면 속에 깨끗하고 청정함 느끼는 법. 먼저 눈을 감고 앉아 모든 생각의 잠영을 접는다. 비로소 조용해지고 깨끗하고 청량함이 온다. 그렇게 앉아있으면 갑자기 나는 사라지고 나의 영혼이 나의 내면의 조용하고 깨끗한 청량 공간에 들어앉아 있게 된다. 나의 영혼은 조용하고 깨끗한 청정한 공간에 조용히 거한다. 이 말이 사실은 어려울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죠. 왜냐하면 우리는 평상시 그렇게 안 해봤으니까요. 저는 이렇게 이제 나이가 60이 됐으니까요. 60이 돼서 밤에 잠을 깨고 뭐 그전에 한 10년도부터 혹은 15년도부터 여러 가지 했겠죠. 단전업도 했고 국선도 다녔고 했는데 그런 것이 그잠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연결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그것이 나중에 뭐지 할 정도 됐지만 어느 순간에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60이 되다 보니까 이제 마음도 힘들어져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한 새벽 2시, 3시에 뭐 앉아서 조용히 앉아 있으니까 처음에는 내가 느낄 때내 내면의 세계를 보더라고요. 내가 가만히 가부좌를 틀고 앉아 눈 감고 앉아 있으니까 처음에 여러 개다 틀어지면서 조금은 차분해지면서 그내 의지가 내 내면 속에 있는 그 조용하고 깨끗한 청정을 보더라고요. 한참 그 조용하고 깨끗한 청정 공간을 보다가 어느 순간에 나는 없어지고 나의 영혼이 그 깨끗하고 조용하고 청정 공간에 자리 잡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그 영혼이 자리를 잡은 구석에 쭉 가만 앉아 있으니까 마치 그 우리 벚금 있잖아요. 벚금 속 공간이 있듯이 어떤 그 벚금의 얇은 막이 저를 쌓아서 있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저는 그 안이 조용하고 깨끗한 청정한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느꼈어요. 그 순간 저는 그런 걸 느꼈죠. 이 조용하고 깨끗한 청정 공간에 있는 나는 창조적 지식을 느끼고 또한 그 안에서 어떤 에너지도 느낍니다. 매우 그 건강한 에너지 쭉 느낍니다. 근데 그게 오래 가지는 않아요. 갑자기 현상 세계가 툭 튀어 들어오면서 그 막이 깨지고 그 뭐죠 그 박금의 막처럼 깨지고 현상이 들어옵니다. 우리는 그렇게 힘들고 외롭고 쓸쓸하고 또 내면이 그렇게 힘들고 여기 생각나고 가끔은 막 파괴도 생각나지만 그때그때 우리는 가끔씩 눈을 감고 앉아서 방금 이야기한 것들을 하게 되면 혹시 그 리셋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밥을 먹고 살아서 그런 어떤 흔적들이 남아있겠지만 그래도 부러운 영혼으로서 내면에 사로잡고 살고 있는 그런 영혼에게 있어서 뭔가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한 공간에 앉아서 있으면 마치 내가 이 세상에 오기 전에 영혼의 세상으로 앉아있는 그런 느낌을 느끼지 않을까요? 네, 저는 정리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여러 가지 길이 있지만 그래서 의로운 영혼으로 살아서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함을 느끼며 살수 있는
그 분명한 방법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느꼈다고 하면 혹시 여러분도 인정할 사람도 있고 믿지 않을 사람도 있지만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 인생에 리셋의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